늦겨울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춥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 체감온도로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반짝추위의 절정을 이루겠고요. 대관령도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반짝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과 영동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실온습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경남권 동해안에는 가끔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